이사장님이 오시면 확실히 보여드려야 돼. 밤새 연습하고. 자, 마평님이 들어오는 순간 마법에서 탑차서 정확히 두 바퀴 구르게 하는 거야. 알았지? 아니, 누가 여기다 애를 놓고 갔지? 사무실 앞에 누워있던데? 사무실 앞에요? 누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놓고 갔나봐. 혹시 버리고 간 거 아닐까요? 버려? 설마. 이게 뭐지?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. 혼자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. 못난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. 미슬이 아빠, 미슬이 아빠, 미슬이 아빠. 이거 봐, 이거. 어? 아기를 우리 사무실 앞에 버리고 갔어요. 뭐? 이거 보세요. 이 뭐야?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. 응? 그러니까 얘가 업동이네, 업동이. 얘가 어떻게 하지? 아니,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애를 버렸을까요? 아, 참 딱하네. 글쎄 말이야.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? 글쎄다. 아유, 저기 그냥 며칠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? 제 생각엔 애기 엄마가 곧 후회하고 다시 찾으러 올 것 같은데요. 그럴까?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, 며칠 동안. 응? 네가? 저기, 이슬이 엄마 몸이 무거워서 힘들잖아요. 그래도 되겠어? 그럼요. 주세요. 잘 알아봐. 울지 마. 아니, 저. 정말 키울 수 있겠니, 너? 그럼요. 오, 울지 마. 방에 들어가자.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그렇지. 세상에. 배 아파서 난 아이를 버리다니.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. 곧 다시 찾으러 오겠죠. 에이. 그나저나 술이 뭐가 시집갈 때가 되긴 된 것 같다. 그냥 얘기를 보더니 왜 정신을 못 차리네. 글쎄 말이야. 가게 나가볼게요. 어, 그래. 갔다 와. 갔다 올게. 네. 안녕하세요. 인간들은 우유를 먹지? 잠깐만. 야. 자, 우유 먹자.
머리핀도 실수 없이 내가 입력시킨 방법 다 아는데 너 도대체 왜 그래? 어? 우리 좀 잘 좀 해보자. 대답은 잘해요. 이거 참. 형님, 어떻게 됐어요, 얘기? 며칠간 장미가 데리고 있기로 했어.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. 엄마가 다시 와요? 애를 버렸는데 엄마가 왜 다시 와요? 모르겠어. 뭐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어. 아, 난 정말로 인간들한테 실망이네. 자기 자식을 버린다. 아, 참. 애기? 어, 무지개 전화 사무실 앞에 엄마가 버리고 갔대. 어머 세상에. 그래서? 장미 이모가 며칠 데리고 있기로 했어. 그 애기 너무 불쌍하다. 그럼 걔 장미 언니가 계속 키우는 거야? 계속은 아니고 며칠. 며칠 동안 키우다가 애기하고 정들면 어쩌려고. 있어서 이모가 잠깐 데리고 있기로 했어. 음악 들려줘야겠다.